북밍아웃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 남한 정착 1일차의 취업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. 오. 누구 이야기예요? 야, 1일차에 취업할 수 네. 있어? 오, 진짜. 네. 어? 어머. 그래서 역시 현성은 시작부터 아니, 저 억척스럽고 정말 일이란 일은 뭐 수없이 자만자감해서 다 애 없고 하신 분인데 무슨 얘기예요? 그 하나원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경찰이랑 같이 집에 오잖아요. 네. 경찰쌤이랑.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저보고 뭐 하고 싶은가 그래서 내가 일하겠다.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남한을 좀 사회를 좀 더 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. 이제 나는 마음이 급하다. 지금 엄마가 감옥에 계셔서 엄마 구하러 왔기 때문에 빨리 난 돈을 벌어야 됩니다. 그러기도 했지만 일단 그 경찰쌤은 그날 그렇게 뭘 사줄 거 사주고 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부터 그 습관이 있어요. 그냥 저를 쳐다보면 지금 같으면 어우 쟤 멋있다 뭐 이뻐서 보내 뭐 이렇게 해서 어머 나 이뻐 이건데 그때 당시는 나만 쳐다보면 아, 나 북한인 거 알았나 보다 하고 막 그냥 도둑이사를 밤마다 그래서 그냥 제 그 이사할 때마다 어디를 도망갈까 그래서 동서남북 그거 동선부터 내가 파악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 돌다가 이제 딱 남쪽으로 가는데 한 버스 정류장으로 한 두 정거장쯤 걸었을 거예요. 짧더라고요, 굉장히. 서울에서? 근데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함흥냉면이 딱 뛰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함흥냉면이 뜨는데 그냥 그 함흥에, 그러니까 함흥을 사실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살아본 적도 없고. 근데 그냥 함흥 딱 보는 순간에 막 너무 반가워서 무작정 그냥 문 열고 딱 들어갔어요, 제가. 들어가서. 여기 사람 써요? 그러니까 여기 사람 써요? 그러니까 사람 써요? 처음 한국에 나왔으니까 말 좀 사람 써요?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고 해서 나 일할래요. 그러니까 무슨 일하냐고 해서 아니 여기서 내가 일하고 싶다. 나 일하고 싶어서 지금 왔다고.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난중에 보니까 그 옆에 가게도 다 구집거였어요. 근데 거기 이제 남편 사장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. 그래갖고 그분이 와서 막 무슨 일이냐고 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언제 왔냐고 어제 왔다고 어제 왔다고 어제 왔다고 얼마나 왕따할까 너무 따끈따끈한 분이 냉면집에 온 거예요 하나원에서 얼마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지금 왔다 그러면은 더 이상하게 볼까 봐 어제 왔다 그래야지 받아줄 것 같아 지금 왔다 그러면 안 믿을 거잖아 그래서 어제 왔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자기 그 뭔가 확인할 걸 달라는데 뭐 제가 지갑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담당 형사한테 전화번호 알려줬더니 휴대폰도 없을 때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근데 담당 형사는 너무 놀래요 놀래지 아까 내려줬더니 바꾸라고 하더니 제발 그 일하지 말고 일단 지금 가라고 해서 아, 알겠습니다 일단 끊으시라요 하고 딱 끊고 끊으시라요? 뭐, 저 필요해요 내가 나 쓸래요 그랬어요 나 쓸래요? 그러니까 식당 일 해봤어요 이거 힘든데 그래서 아니, 두만강도 건너왔는데 뭐 식당 일이 대수관 대수관?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라고 근데 제가 예 그래서 사장도 대단하다 근데 그게 지금 그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신 거예요, 그분이. 근데 왠지 그게 처음에는 그 북한 지역 이름이잖아요. 그러면 아, 저기 북한 분이 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맞아요. 네, 처음에는. 그거 막 그냥 반가운 마음에.